안녕하세요. 메이키스케일입니다. 알파모델 팀에게 두 개의 제품을 받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준 알파모델 팀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알파모델의 포르쉐 911 GT3 RS 시작하겠습니다. 제품 설명서는 단순합니다. 에칭, 데칼 모두 한 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색상 코드가 없기에 개인적인 취향의 완성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품 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기포가 있어 수정할 파츠는 두 개 정도 있었습니다. 생산 품질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바디가 너무 잘 나와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레진 제품들은 정말 과거의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바디부터 수정하겠습니다. 레진 제품 생산 특성상 패널 라인이 깊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잡아줍니다. 저는 0.15mm 패널 라이너와 모델링 스크리버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펀지 사포로 가볍게 샌딩해 줍니다. 이형제 제거를 위해 IPA에 담가주었습니다. 레진 프라이머를 칠해줍니다. 일반적인 서페이스와는 다릅니다. 레진에는 레진 전용 제품 사용을 추천합니다. 바디 색상은 아이스 그레이 메탈릭을 원했는데 제품을 살 수 없어 조색하였습니다. 방광 클리어를 올려주고 데칼 작업을 준비합니다. 완성해보니 본넷 데칼이 약간 틀어져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보이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데칼 건조 후 방광 클리어로 안착시키고 우레탄을 뿌려줍니다. 우레탄이 잘 나와 가볍게 먼지 제거와 본넷과 지붕의 광택만 수정하였습니다. 실내 시작하겠습니다. 7차 실내는 검정이지만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고 싶어 색상 변화를 주었습니다. 검정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주고 방광 클리어를 올려 데칼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조립을 시작합니다. 레진은 록타이트로 붙이는 게 좋습니다. 소분하여 옷핀같이 얇은 물건으로 붓처럼 이용하여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조립으로 들어갑니다. 우레탄이 칠해진 바디에 접착제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이번에도 드라멜로 디스크에 효과를 주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 유리입니다. 품질은 좋고 장틀이 칠해져 있어 수월하지만 붙일 때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난이도 극악인 애칭 파츠라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붙여주었습니다. 은색을 베이스로 해서 칠해주었습니다. 리어윙 조립이 쉽지 않았습니다. 뒤틀려 있는 건 뜨거운 물에 잠시 넣어 모양을 잡은 뒤 조립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